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피스 1049화와 1050화에 대해 간략 리뷰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원피스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와노 쿠니 편이 끝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903화부터 시작되었으니 무려 147화나 진행되었으며 2018년 7월 2일부터 에피소드가 시작되어 4년 동안이나 이 지긋지긋한 어쨌든 1049화에서 루피와 카이도우의 대결이 한참 진행되었고 카이도우는 조이보이를 연상하며 네가 대체 어떤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밀짚모자 라며 루피를 무시하지만 이에 루피는 나는 친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세계를 만들겠다며 미래의 해적왕 치고는 어이없는 멘트를 날립니다. 결론, 오타마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와노쿠니를 만들기 위해 사왕 카이도우와 맞짱뜨는 루피. 이어 카이도우는 킹과의 대화를 회상하며 킹, 나는 조이보이가 누군지 알겠다 라며 말하고 킹은 누굽니까? 라고 대답하는데 카이도우는 앞으로 나를 쓰러뜨릴 사나이다. 이에 킹은 그럼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겠군요 라며 답합니다. 전형적인 빌런 때려잡기 이전에 승리 플래그를 보여주는 회상씬인데 역시나 1050화에서는 카이도우를 쓰러뜨린 루피가 나오게 되고 카이도우는 빅맘과 함께 마그마 구덩이로 빠지게 되며 기절한 루피를 잡아주는 야마토. 야마토는 확실히 새로운 밀짚모자 일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와노쿠니가 가라앉지 않게 여문으로 지켜준 모모노스케의 칭찬도 빼먹지 않는 야마토. 모모노스케가 먹은 스마일 열매는 역시 실패작이 아닌 성공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루피가 어떻게 되든 관심 1도 없이 기뻐하기만 하는 와노쿠니 시민들과 카이도우를 쓰러뜨린 루피 소식에 놀라하는 초신성 동기들. 이어 모모노스케는 지니샤에게 아직 개국을 하지 않겠다며 말하고 지니샤는 모모노스케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카이도우가 쓰러져도 전투를 계속하려는 백수의 작단을 막아서는 야마토. 마그마에서 몸이 다치지며 몰락해버린 빅맘과 카이도우. 와노쿠니의 새로운 쇼군을 모시고 왔다는 쿄시로. 역시나 승리를 가져다준 루피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알라바스타 편과 드레스로자 편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와노쿠니는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는 편이네요. 새로운 쇼군은 아마 모모노스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원피스 1049화, 1050화에 대한 간략 리뷰를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